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은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하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이 세상은 도전해 볼 만한 세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꿈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바로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찬양대 뭐 여기 숫자 때문에 50명 넘을까 봐 못 쓰면 어차피 주중에 이 넓은 데 와서 다 모여서 하면 돼요. 그 시시하게 중창보다도 못한 찬양대 하지 말고 지금 어디서 이 책임자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주중에 와가지고 여기에 다 띄엄띄엄 서가지고 어차피 녹화해서 올리는 찬양 다 나와서 해야지 뭐 추려가지고 몇 명이 와서 하는 거 이거 영 취향에 안 맞아요. 취향에. 여러분 본문 1절로 이전에 보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건 아리랑이 아니고요. 얼마 전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선생님이 콘서트를 했는데 아주 대히트를 쳤더군요. 시간이 없어서 들어보진 못하는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왕이나 임금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국민 여러분입니다. 아주 뼈 있는 그런 한마디를 했다고 난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나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거지 나라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그 당대에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수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아니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거나 멸망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바른 예배가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소경이었다고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는데요, 유다의 종교적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외식과 교만으로 나타났어요. 이 유다 나라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는 11년을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 타락과 교만으로 영적 무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자청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무감각해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심령, 예리한 그런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나태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라, 소경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날에 진정 놀랄 것이다. 아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것이다. 끔찍한 일을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날에 눈뜬 장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영적 수면과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선지자여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었더니 10절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견자고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과 머리를 잠들게 하는 신으로 덮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고 깨우쳐줘야 될 이런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영적 혼란, 영적 무감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와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바로 이끌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또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나는 무식하다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영혼의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 무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목사면 목사의 직분과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무지에 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신분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경상도 함양에서 올라오다가 전주로 가서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안내받은 적이 있어요. 앉아서 음식이 나오는데 한 분이 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아니고 아마 전주에 있는 목사님을 알아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전혀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등을 돌리고 앉았는데 날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여기 이 목사님을 아느냐고. 아니, 그러면요, 알고 말고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냐니까 텔레비전에서 본대요. 네, 이래도 탤런트예요. 뭐 연예인이 별건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연예인이지.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은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낯선 마을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데도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빤히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서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줬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탄이 누굴 깨느냐,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꾀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꼬임받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은 요새 얼마나 우리를 잘 꼬이는지 몰라요. 아주 꿰는데, 야, 코로나 겁나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새벽기도도 가지 말고, 새벽기도 여러분 다 와도요, 여기 못 들어오면 저쪽 건물에 큰 공간들 많아서 다 나누면 얼마든지 되고요. 이유가 안 돼요. 핑계도 안 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용이. 그런데 이 코로나 핑계대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사탄이 꾀이니까, 목사님은 그냥 우리한테 늘 책임만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는 뭐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댄다는 거거든요. 이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게 이게 격려거든요. 그 목사가 격려하는데 그걸 또 고깝게 들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얘기나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엄하게 경고하는 게 뭔데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깜짝 놀랄 일을 당하고 기겁을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헐렁헐렁 하다가는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다면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서 도적을 막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을 떠났다면 매를 더 맞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로 16절에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그 중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복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큰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쫓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보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넘어 듣고 선지자들의 깨우침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삼으시고 그것도 그중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내린 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고 제멋대로 살고, 여러분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입술로만 공경하는 위선의 섬김이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배운 관습대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드나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 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떠나가 있고 주님 앞에 관심도 없는 이런 예배, 이런 외식 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입술 발매로 뭐 말로 한몫 보는 신앙,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지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로 한몫 보는 신앙이에요. 행동으로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말로만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잘 믿는다고 떠들어요. 15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화 있을 때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을 이렇게 무지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지한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며 상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침다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이 베풀으신 어마어마한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나의 삶을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와 모든 종교 행위는 위선이며 외식입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성전 마당만 밟는 입술 신앙이에요.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더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언 나무니, 무언 연대니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어용 목사들,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허물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수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대적들 안티돌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인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주님을 핍박했나요?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아주 대단히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혜가 떠나고 명철과 총명이 가리워지는 심판을 내리는 걸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떠나버렸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입니다. 참혹한 일들입니다. 이 귀한 일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이런 일들을 말하는데 이건 아수르 그 당대에 아수르가 그때 강대국인데 아수르의 침략이 두려워서 이 세상 나라 아수르와 빌붙어 가지고 거기 아부하는 정책을 폈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다가 하나님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더 무섭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는 3개월 10일밖에 왕노릇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의 어머니 왕후와 함께 유대의 그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전부 다 줄줄줄줄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지혜와 총명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가 다 사라졌다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잡아갔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모르드개 에스더 이게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혜와 총명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의 배려함이 심하도다 그럽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인생 최고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한낱 재료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인생 살면서 액세서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10장 15절 말씀대로 진흙이나 도끼나 톱이 아니라 분명히 토기장이요 찍는 자이며 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나는 그 밑에 납작해.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로 24절 내용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아주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매를 대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비전을 또 주세요. 희망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이 이 눈이 뜨여가지고 밝은 세상을 본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캄캄하고 답답했는데 뭔가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현재 예루살렘은 계시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밝히 보고 듣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은요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에서 계시 복음의 빛을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줄 것이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계시 복음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고, 복음의 빛을 받으려고, 은혜의 빛을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빛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의 빛을 받으면 이 마음속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한참 부르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 예수 사랑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얼굴이 환한 표정을 짓고 다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면 늘 우중충 해가지고 아침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얼굴처럼 그냥 찌푸리고 다니는 거예요. 찌푸리고. 오늘 교회 올 때는 인상 쓰고 온 분들이 복음의 빛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조금만. 이 말은 뭐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배당 나오라 소리야, 나오라 소리. 이사야 선지자는 22절로 24절에서 이 소망의 날을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말씀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읽고 듣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만한 자, 부한 자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내 능력, 내 어떤 그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빈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더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성도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